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의 세 번째, 인력구성 대비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을 1차 가공한다. 그 다음 에디터 변환 가공을 한다. 그거에 따른 적정한 인원수, 그거에 따른 생산량을 표로 정리해서 최상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인원수가 이만큼, 1차 가공에 이만큼 들어가고, 에디터 변환에 조금 들어가면은, 가공이 많은데, 에디터 변환은 작게 되면은, 속도가 안 나죠. 왜냐하면 에디터 변환 과정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이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이쪽을 적게 배정하는, 어떤 최상의 인력 구성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